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목요일 오전 8시 32분입니다. 내가 아침 일찍 그 녹화를 하는데요. 오후에는 내가 그 전생 체험을 하러 서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후에는 집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전에 아침 일찍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 퇴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번에는 그 위키백과 나무 위키에 올라온 그 파스테르의 일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나무 위키를 하지 않고 그냥 위키백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반드시 뭐 나무 위키를 하고 위키백과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쪽이 더 내용이 충실한가, 그리고 충실한 내용이 충실한 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나무 위키를 하겠다, 반드시 위키백과를 하겠다 그게 아니고 양쪽을 비교해가지고 할 때는 항시 양쪽을 비교해가지고 내용이 더 충실한 쪽을 선택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이 책을 리딩하는 겁니다. 파스테르. 이 사람이 이제 파스테르라는 사람인데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파스테르가 상당히 그 좀 거만의 딸이에요. 거만의 딸이고 평소에 그 성격이 쾌활하지 못하고 항시 그 우울증 같은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스테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어른아이 구분 없이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그가 미생물학자라는 사실까지는 모르더라도 분명히 우유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모두들 추측하고 있다. 저온 살균법을 이용하여 우유의 품질을 높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회사 이름에 파스테르를 넣은 우유 회사가 등장하고부터 자연스럽게 파스테르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이 파스테르가 바로 이 저온 살균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온 살균법.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도 파스테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저온 살균법을 개발한 사람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파스테르가 개발한 저온 살균법이 그 이름을 따 파스테르법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소개한 변변한 전기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을 발견하였고 번역까지 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다. 파스테르는 화학과 생물학 그리고 미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견들을 이루었다. 그는 어떤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면 과학적인 통찰력을 발휘, 깔끔하게 해결하곤 했는데 S자 모양의 백조목 플라스크라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기구를 만들어 자연 발생설을 믿던 당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한 실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질병에 대한 연구로 조국 프랑스에 헌신하기 전에 포도주가 쉬는 것은 미생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비단을 짜는 누에이 질병을 규명하면서 모든 병에는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있다 는 병원 최소를 증명하였다. 세균설을 증명하였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파스테르가 그 서양의학의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그 발자취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닭 코레라와 탄저병을 규명하고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다. 이처럼 그는 많은 사람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만 알려져 있던 미생물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근래에 이르러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미생물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미생물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그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병원균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미생물 중 안에서는 이 나쁜 그 병원균뿐만이 아니고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유산균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유익한 균도 있고, 그리고 뭐 농촌에서 그 퇴비를 발효시키는 퇴비를 발효하는 그런 미생물도 있다고 하죠. 산과 들에서 자란 풀들이 모두 잡초인 것이 아니듯이 미생물 또한 모두가 병균인 것은 아니다. 풀 가운데서도 약초나 농작물이 있는 것처럼 미생물 가운데에도 발효균이나 공생균 것 또는 특수물질 생산균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파스텔은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미생물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을 세웠다. 물론 같은 시대에 살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코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게 파스텔리와 코흐는 미생물 이야기에서 항상 붙어 다니면서 선의 경쟁자로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준다. 미생물학을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스텔리가 남긴 학문적 업적과 유산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목차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고서는 그 중요한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서점에서 팔리는 책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리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발효과학. 스트라부르에서의 결정학 연구는 명예와는 거리가 멀었다. 파스텔리는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실험실 장비들을 사모았지만 연구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32살이 되던 1854년에 프랑스 북부에 신설된 릴 대학교 화학 교수직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과학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파스텔리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릴 지역의 산업적 이익을 위한 다른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파스텔리가 화학 강의를 위해 적어놓은 기록들은 그가 이 일을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화학을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머지 생애 동안 자신을 인도할 과학 철학을 갖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릴에 오기 전까지 파스텔리는 실제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순수하게 이론을 파고드는 과학자였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발효체. 그리고 그 발효 주수에서 효모 소구체를 발견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발효 주수에서 그 발효를 일으키는 효모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모의 진실. 당시 발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이 알려져 있었을까? 효모는 항상 알코올 발효와 함께 이야기되었고 현미경 관찰을 통해 효모가 분명한 소구체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많은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효모는 단지 하나의 복잡한 화학물질에 불과하며 당에서 알코올의 전원의 촉매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또한 당의 젖산으로 혹은 알코올에서 초산으로의 전환과 같은 다른 화학 변화에도 촉매가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를 모든 교과서에서 가르쳤으며 스웨덴의 화학자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와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프라이어 폰 리비히와 같이 당시 매우 저명한 화학자들도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당시에 쓰던 현미경이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현미경도 이렇게 뭐 그 아주 그 품질이 좋지 않았겠죠. 당연히. 지금은 뭐 이 광학 현미경뿐만이 아니고 전자 현미경이라고 그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양시에 가면 킨텍스라고 있거든요.
산업박람회장 킨텍스가 있는데 예전에 거기서 그 미세 현미경을 그 미세 세계를 볼 수 있는 현미경들을 그 현미경 박람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관람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전자 현미경이라는 건 말이죠. 전자 현미경은 한 대에 현미경 한 대에 1억인지 2억인지 갑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그걸 소장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연구 목적이 어떤 연구소나 기업 뭐 학계 이런 데서 이제 소장하는 것이죠. 현미경 한 대에 1억 2억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보통 이 광학 현미경 같은 거는 1000배 정도 확대해서 있는데 들여다보는데 그 전자 현미경은 말이죠. 한 10만 배, 100만 배를 확대해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현미경은 세균을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이 세포 수준, 세포들의 활동까지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내가 그 현미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뭐 꼭 이렇게 리딩 한다고 그래가지고 리딩만 계속 해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내 개인적인 얘기들을 덧붙이면서 해나가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쉰 우유로부터 파스텔은 발효는 생명과 관련된 현상이다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들을 고안하고 실행해 보았다. 이게 명언입니다. 네. 발효는 생명과 관련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발효는 곧 생명이다 그거죠. 발효. 내가 발효 음식이 좋다고 했잖아요. 된장도 발효가 된 거고 김치도 발효가 된 것도 있고 요구르트도 발효가 된 거고 치즈도 발효가 된 거다. 그러니까 서양의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콩 음식을 발효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죠. 그 된장도 발효해 먹고 김치도 발효해 먹고 그래서 동양 우리나라는 콩을 발효해서 먹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 서양은 우유를 발효해서 먹는 그런 그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우유를 발효해서 뭐 요구르트를 만들고 여러분들 요구르트 하면 또 그 유럽의 볼가리아를 또 떠올리잖아요. 볼가리아가 지금 작은 국가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요구르트를 만들고 발효를 해서 치즈를 만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파스테르가 뭐라고 했냐면은 발효는 생명이다. 이렇게 그 명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들을 고안하고 실행해 보았다. 그 수많은 실험들 중에서도 특히 당에서 젖산으로의 전환은 다른 모든 실험들을 대표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전환이 자연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생화학적으로도 매우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예로 우유가 쉬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유 속에 든 당이 젖산으로 전환되면서 즉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젖산으로 분해되면서 우유는 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스테르가 밝히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렇겠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사람들이 본다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파스테르가 살았을 당시로서는 이게 상당히 혁명적인 얘기들입니다. 뭐 발효가 뭐 생명이라느니 이런 얘기들 상당히 그 혁명적인 얘기들이죠. 물론 지금은 파스테르가 발효 연구에 투신하는 계기가 된 알코올의 산업적 생산에서의 결함도 설명이 가능하다. 효모는 당이 알코올을 전환하는데 촉매구실 만하는 한낱 하찮은 물질이 아니다. 효모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공장이며 알코올은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이다. 효모가 그
맥주도 효모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술은 다 효모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효모는 당이 그 알코올로 바뀌는데 촉매구실만 하는 그런 하찮은 물질이 아니고 이 효모야말로 신비한 물질이다 그죠. 효모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공장이며 알코올은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이다. 파스테르가 불완전한 발효에서 검출됐던 다른 더 작은 조직체들 역시 살아있는 유기체들이었는데 효모와는 크기나 형태뿐만 아니라 화학 활성 및 그 결과물의 특성도 달랐다. 그들이 바로 알코올 발효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비고가 맞닥뜨렸던 공기에 대한 곤경에 대한 해결책은 이들 다른 현미경적 생명체를 제거하거나 또는 발효액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스테르가 젖산과 알코올 발효 연구에서 얻은 개념들이 미생물학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념이 처음으로 실린 젖산 발효에 관한 보고가 그의 발효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지 채 2년도 안 되어 발표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스테르가 연구한 젖산과 알코올의 발효 연구 거기 그런 개념들이 미생물학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 논문에서 파스테르는 비록 증거는 없지만 발효에서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질병의 감염에서도 작동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짧은 논문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논문이 발표된 지 100년이 되던 해인 1957년이 과학과 기술을 위한 신기원이 열린 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1957년 이게 나는 이 1957년과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이 1957년에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본 사람이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957년에. 그래서 이제 그 파스테르가 논문을 발표한 지 100년이 꼭 이 1957년이 꼭 100년이 되는 해다. 그런 겁니다. 자연발생설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테르가 미생물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다. 만약 우유가 쉬는 것, 포도즙이 포도주로 전환되는 것, 포도주가 식초로 바뀌는 것, 고기가 부패되는 것 등이 실제로 미생물 때문이라면 과연 이 미생물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들이 우유, 사탕무즙, 포도즙, 포도주, 고기 등에서 새로 생기는지 아니면 생존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판단이 서자마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딘가 이미 숨어져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은 파스테르가 최초로 던진 것이 최초로 던진 것은 아니었다. 이제 미생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여러분 포도주가 더 이제 발효가 지나치게 되면 또 식초로 변하더라. 또 고기가 이제 이렇게 부패가 되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게 미생물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그 미생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미생물 때문에 포도주가 식초가 되고 고기가 부패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미생물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무 번이나 세기가 바뀌는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놓고 열렬히 토론해 왔다. 사실 이 질문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생명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까지도 불러일으켰다. 미생물이 모체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던 사람들은
발효나 부패 과정에서 생명이 없는 물질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이런 믿음은 자연 발생설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자연 발생설을 부인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 우유 포도주가 식초로 바뀌는 것, 고기가 부패하는 것, 그게 바로 미생물 때문인데, 이 미생물이 어디서 왔느냐, 자연 발생적인 것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 발생설이 이 등장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미생물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다. 이게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학설이 상당히 그 인지도가 많았었나 봐요. 자연 발생설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신념은 루돌프 피르호, 세포로부터만 세포가 생긴다는 말로 요약되었다. 이 루돌프 피르호라는 학자는 이 자연 발생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피르호가 그 남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포로부터만 세포가 생긴다. 세포에서만 세포가 생긴다. 이런 그 말을 하고 하면서 그 미생물이 자연 발생했다. 이런 그 논리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파스테르가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뛰어들기 전에는 분별 있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측과 부인하는 측이 수적으로 대등했다. 파스테르가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후에는 적어도 통상적인 조건 아래서는 자연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래된 논쟁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실험자 및 이론적인 과학자로서 파스테르는 능축했다. 이 자연 발생설이 부정된 것이 부정된 것이 바로 그 파스테르의 연구 때문에 이 자연 발생설이 부정됐다 이겁니다. 파스테르가 연구를 해가지고 미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그 설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변 공기나 가까이 있는 물건 위에 있을 법한 미생들에게 절대로 노출이 되지 않게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종류의 어떤 그 발생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 발생과 관련한 실험에서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은 끝이 없었으며 자연 발생을 관찰했다고 생각했던 초기 연구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 바로 파스테르가 실험자로서 비상한 능력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기에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응? 공기에도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습기에도 접촉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공기와 습도가 없는 이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이 가까이 어떤 그 발효를 도와줄 수 있는 물건들을 놔두지 않으면은 음식은 아무리 오랜 시일이 흘러도 부패하거나 발효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은 이 미생물이 자연 발생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 공기나 습기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물건 그런 것들로부터 미생물이 온다는 것이죠. 이 공기, 습기. 효모와 포도, 파스테르가 자연 발생과 관련해서 한 모든 실험들을 이야기하자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중 흥미로운 것 하나는 가는 침으로 껍질을 손상하지 않고 포도로부터 즙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기나 물체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만 있다면 효모가 첨가되기 전까지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파스테르는 효모가 자연 발생한다고 주장한 프랑스인 과학자 클로드 베르나르에 반박하기 위해 이 실험을 변형시키고 확정시켜 1878년에 다시 반복했다. 이 에피소드는 파스테르의 연구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파스테르는 이미 정복한 연구 과제일지라도 반박을 받을 시에는 다시 되돌아가 연구하는 열정과 결단력을 보였다. 나는 급히 수십 평방미터 크기 포도원이 있는 주라 산맥으로 그들을 옮기기 위해 여러 채의 온실을 주문했다. 한순간도 늦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이유다. 그러니까 이 파스테르의 그 훌륭한 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잖아요. 이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면 그 자기가 연구에 대한 반박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파스테르가 연구한 그 논리를 반박하는 또 연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서 이 자기가 연구한 그 논리를 반박하는 학설이 생기면은 그거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그런 게 이 파스테르가 열정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월 말에 포도 속에 효모의 배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밀폐된 온실 속에서 포도나무를 키움으로써 10월 수확기에 껍질에 효모가 없는 잘 익은 포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 포도는 공기로부터 효모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모두 취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으깨진다 하더라도 발효되거나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야 했다. 8월 4일 온실이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설치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포도 속에 효모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사했다.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으며 온실 속 포도나무는 효모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폐된 온실 속에서 그 포도나무를 키우니까 그 포도에는 효모가 없다는 겁니다. 미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은, 이 미생물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공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딱 차단한 밀폐된 공간에서 이 포도나무를 키우니까 밀폐된 온실 속에서 포도나무를 키움으로써 10월 수확기에 껍질에 효모가 없는 잘 익은 포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실험이 이 미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연 발생설을 뒤엎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뭐 이 플라스코 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신사 여러분 저는 액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한한 창조원 물로부터 물방울을 취하였으며 현미경적 유기체의 발생에 적합한 요소들로 가득 차도록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립니다. 저는 지켜봅니다. 저는 그것에 의문을 표합니다. 천지창조의 아름다운 장관을 재현하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나 수년 전에 이 실험이 시작된 이래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인간의 마음은 모르는 유일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제가 간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침묵입니다. 공기에 떠있는 배아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생명은 배아이며 배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발생설은 이런 간단한 실험의 치명적 타격으로부터 결코 회복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 네.
자연 발생설은 이제 폐기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파스테르가 그 실험실에서 쓰던 실험 기구입니다. 미생물을 무균적으로 다루기 위해 파스테르가 실험실에서 이용한 장비. 왼쪽은 끓는 점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기 위해 압력계를 장착한 고압살균기. 중앙은 실온 이상에서 배양하기 위한 배양기. 오른쪽은 증기 발생 장치. 배양기 안에는 물론 앞에도 배양 플라스크가 보인다. 그러니까 요거는 증기 발생 장치. 요거는 그 실온 이상에서 배양하기 위한 배양기. 이거는 그 끓는 점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 압력계를 장착한 고압 살균기 겁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은 가라앉을 생각을 안고 있다. 우주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명의 가장 분명한 성질 중 하나인 자기 복제를 보여주는 화학 반응을 추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가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전자와 바이러스를 화학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되어 생명작용의 특징적인 화학구조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살균법을 또 이제 연구해내고 파스테르가 포도주의 병을 연구하는 그 실험실로 사용한 아르부아 집입니다. 나는 이 집을 보면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집을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서양이 말이죠. 서양이 이 조선보다 상당히 앞섰어요. 이 파스테르가 살았을 때가 몇 년도 됩니까? 1600년대잖아요. 1600년대. 이 파스테르가 태어났을 때가 1600년대에서 17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700년대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나라 1700년대라면 어떻습니까? 조선 시대잖아요. 조선 시대 이율국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을 때라고 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조선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토굴과 같은 아주 초가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양반들이 뭐 벼슬 꽤나 하고 뭐 부를 누리던 양반들은 이제 기와집에서 살고. 그러나 초가집과 기와집을 이 집에다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응? 얼마나 뒤쳐져 있었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집은 말이죠. 이게 벌써 서양의 파스테르가 살았던 1700년대, 뭐, 1800년대 집인데, 지금 현재 뭐, 현대 집이라고 봐도 이거 뭐,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2층 집이잖아요. 아, 지금 현대에도 지금 현재에도 이와 유사하잖아요. 집들이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양이 얼마나 앞섰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양이 여러 가지로 생각도 앞섰고 생활이 앞섰고 하다 보니까 이 우리 동양에는 이 세균, 뭐 미생물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이었을 때 서양은 세균 미생물까지 연구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의학에는 그 세균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의사들은 세균학이란 그래서 한의사들이 요즘에 한의사들도 양의학을 좀 교양 시간에 배우거든요. 한의대를 다니면서 교양적인 측면에서 서양의학을 대강 배웁니다. 교양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한의사들도 세균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에는 한의사들이 전혀 세균 이런 걸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한의학에는 이 세균이란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허준의 동의보감을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 세균이란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허준이란 인물도 언젠가는 내가 허준이란 인물도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뭐 언제 될지는 아직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차를 봅시다. 질병과의 싸움이 나오네요. 파스텔의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의학의 역사에서도 1877년은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 그해 4월에 파스텔은 가축과 사람에서 발생하는 탄저병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낸 질병의 배종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배종이 존재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물질이 조직되어 생명체가 탄생된다는 학설이 배종설이다. 파스텔은 이런 배종설을 의학에 적용하여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미생물 배종설을 내놓았다. 감염에 대한 파스텔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그가 남은 생애를 생물학과 의학에 바치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배종설이 의학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파스텔을 주축으로 한 많은 과학자들이 미생물과 관련해서 실험과 연구를 꾸준히 계속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파스텔가 그 모든 것들을 분석, 정리하여 질병의 배종설이라고 하는 누구나가 이해하기 쉬운 학설로 내놓았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감기는 결핵,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직접 걸리거나 주변 사람들이 걸리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면서 이런 질병들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전염성 질병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생각을 잘 할 수 있다. 전염이라는 단어는 접촉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콘타지오로부터 비롯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염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병의 전파를 의미한다. 접촉으로 일어난 병의 전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몇몇 내과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이 공기 중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말라리아는 나쁜 공기라 하였다. 또 다른 의사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병을 전파시킨다고 하였다. 아주 작고 미세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극미 동물들이 연루되어 있다고도 했지만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질병을 전파하는 전염 원의 성질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지식도 없었다. 그렇지만 위생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전염을 줄일 수는 있었다.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도는 동안에는 병이 발생한 도시나 지역의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킨다. 이런 검역은 베니스에서 외국으로 나갔다 돌아온 배의 선원과 승객을 내륙에 상륙하기 전 40일간 붙잡아 두었던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파스텔은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미생물이 전염에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자 역병은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초래하였다. 아일랜드의 그 감자 역병이 돌아가지고 아일랜드의 그 굉장히 그 대기근이 이 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1846년 버클리의 그림은 곰팡이가 감자 잎의 세포 주변과 세포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생물이 질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는 1850년경에 얻을 수 있었다. 그 전 몇 년 동안 아일랜드에서는 감자 역병이 돌고 있었다. 감자 역병은 정치사와 경제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감자 역병으로 아일랜드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기아로 죽어갔고 농촌이 피폐해졌으며 질병이 만연하였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기에 희망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재앙을 겪고 난 후에 아일랜드 인구는 800만에서 4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감자 역병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데 크나큰 도움을 주었기에 과거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일랜드의 봄은 비가 많이 내리고 늘 안개 젖어 있어 자연스레 궂은 날씨가 질병의 원인으로 꼽혔다. 몇몇 식물학자가 지적하기로는 역병에 걸린 감자는 아주 작은 곰팡이인 피토프토라 인페스탄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단지 감자 역병의 원인을 밝힌 것에 만족한 것이다. 식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사람에서 나타나는 전염성 질병의 원인을 밝히려는 내과 의사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당시에는 감자가 썩는 것과 사람들의 질병 사이에 유사점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여기는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의 공중에 떠도는 먼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이러한 연구로부터 전염병이 도는 현상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파스텔의 연구에서 알려진 대로 공기 부패성은 산소나 여타 다른 기체 성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은 생명체들에 의한 것이다. 즉 상처 부위가 부패되는 것을 막으려면 공기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 떠다니는 생명체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스테르는 프랑스 남부 알레스에서 누에 병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누에 병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파스테르가 연구실로 사용한 집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비극을 딛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의 삶을 괴롭혔다. 1865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두 살 된 딸 카미유가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딸인 세실은 1866년 5월 12살인 나이에 장기부스로 죽었다. 커다란 슬픔으로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파스테르 부인은 마지막 남은 딸인
마리 루이지를 데리고 남편 옆에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다 1868년에는 파스트르에게 뇌출혈이 일어났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마비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몸이 제 기능을 회복했을 때 그는 밤새 그를 간호한 최자 돼지레 게르네즈로 하여금 논문을 받아 적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나고 시골 지역을 여행하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의사 충고를 무시한 채 다시 누에병 연구에 몰두했다. 파스테르는 일생을 통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력과 싸워 이기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옛날엔 말이죠. 이 유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왜 유아들이 그렇게 많이 죽냐면은 이 유아는 이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완전히 몸이나 이게 크기 전이니까 이 몸에 이 면역 체계가 다 완성이 안 된 게 유아입니다. 그래서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그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유아들이 전염병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유아 사망률도 유아들이 죽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어? 병원에서 자꾸 예방주사 이런 걸 놔주잖아요. 접종을 하잖아요. 예방접종을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린 그 유아들이 죽질 않습니다. 접종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그 이렇게 그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일반화되기 전에 옛날에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47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생물학의 황금기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발견은 광견병의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 광견병은 개나 늑대 등의 몇몇 동물과 그러한 동물에게 물린 사람에게서 나타난 질병이다. 파스테르는 세균학적으로 광견병의 원인균을 찾으러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어 매우 낙심해 있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광견병의 원인균은 지금까지 파스테르가 다뤘던 미생물과는 다른 약화성 바이러스였기 때문이다. 척수액이나 건강한 동물에서 얻은 신경물질에서도 미생물 배양을 시도하였지만 모두 허사였다. 결국 파스테르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여태까지 배양액으로 사용하던 살균한 영양 용액 대신 실험 동물의 감수성 조직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배양 조건의 선택성에 대한 개념은 생명이 없는 배양액으로부터 배양을 잘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세포로 간단히 옮겨갔다. 그래서 이제 면역학도 이제 발달이 되는 겁니다. 제노가 그린 우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팔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농포, 우두.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우두 주사를 맞았을 것입니다. 우두 주사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내가 그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 초등학교에 나가면요 학교에서 우두 접종을 해줬습니다. 학교에서 우두 접종을 해줬다는 건 뭡니까? 정부에서 무료로 이
어린 그 학생들한테 우두 접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공짜로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학교에서 우두 접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광견병도 이제 물리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스테르가 마련한 실험 준비물로 아직도 파스테르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광견병 바이러스를 변화시키기 위해 토끼 촉수를 병 안에서 건조시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잡지에 실린 그림으로 장 파티스트 주이필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도하고 있다. 왼쪽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이 파스테르다. 이 사람이 이제 파스테르죠. 파스테르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구하고자 했다. 미친 개에게 물린 후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아이들과 파스테르 이런 얘기입니다. 파스테르 유산. 파스테르는 과학적 이론을 실제적 응용으로 바꾸는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었다. 발효 실험으로부터 온도 조절을 통해 음식물을 보존하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질병의 배종설로부터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이끌어내었다. 백신은 여러 미생물과 관련한 질병들의 응용이 가능했으며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 이외에도 파스테르는 실생활에 매우 유용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무균무대 읽어봅시다. 파스테르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항균성 약제, 즉 항생제의 발전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된다. 이 주제에 대해 모든 과학 역사가들은 파스테르가 맨 처음 관찰한 사실, 즉 토양 미생물에 오염되었을 때 탄저병균이 병원성을 상실해버린 것을 지적한다. 놀랍게도 특정한 생물이 선택적인 항균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을 생산한다는 것을 밝힌 이러한 실험이 탄저병 연구보다도 20년이나 앞선다는 사실은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다. 1857년에 발표한 젖산 발효에 관한 그의 첫 번째 보고서에는 당번 용액에 첨가된 양파즙이 효모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878년에 어쩌면 이러한 사실이 치료약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한 그의 말에서 파스테르가 항균성 약제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스테르의 예언은 반세기가 지나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미생물에서 새로운 약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왜 파스테르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약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병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치료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구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러하여금 예방접종과 위생문제에 대해 고심하도록 헌신하도록 촉구했던 의학 철학이었다. 그래서 파스테르는 병이 들렸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들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 생각에서 그 병이 들렸을 때 치료한다는 것보다도 병이 들리기 전에 예방한다는 것. 거기에 예방에 상당히 그 파스테르가 주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목차를 한번 또 봅시다.
목차를 보면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루이 파스테르, 1822년 12월 프랑스 동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895년 9월 사망하기까지 미생물학의 기초를 세우고 발전시킨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결정학 연구로 과학의 세계에 입문한 파스테르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화학교수를 지내던 20대 후반에 곰팡이를 결정학 연구에 끌어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 물리화학에서 생물학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 후 릴 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알코올 발효를 연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857년 파리 고등사범학교로 돌아와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를 이용한 자연발생설 반박 연구로 생명의 기원에 관한 논란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개인적인 삶과 학문을 분리시키지 않았던 파스테르는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 유용한 과학을 연구하는 데 힘썼다. 이 위생과 청결을 강조함으로써 흔히 걸리는 잦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온 살균법을 개발,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식음료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광견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백신을 연구하여 인류를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생명의 기원을 밝혀두던 꿈을 비록 이루진 못했으나 1888년에 문을 연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그의 꿈을 이어받아 수많은 과학도들이 생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의 공로라고 한다. 공로라고 하면 이 저온 살균법. 저온 살균술 저온 살균법을 이제 그 발견했고 광견병을 예방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미생물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오늘날 현대의학에 현대의학에 상당한 그 디딤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파스테르의 공로는 뭐 아무리 그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향한 끝없는 열정, 파스테르의 책을 리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한 지가 58분이 경과했거든요. 2분 전 1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스테르는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말이죠. 오후, 그렇잖아요. 내가 오후에는 그 전생 체험을 하러 간다.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그 내일 요즘에 내가 그 여름 휴가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내일은 그 피카소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